하모는 돼지 뒷다리를 소금에 절인 뒤 건조와 숙성 과정을 거친 생햄의 일종으로 스페인의 전통 음식 중의 하나이다. 따로 익히지 않고 그대로 먹을 수 있어서 과일이나 치즈와 함께 간단한 술안주로 많이 사랑받으며 샐러드나 샌드위치 같은 가벼운 요리에서부터 파에야나 파스타 등의 요리에도 두루 쓰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흔히 하몽이란 이름으로 불리곤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한국에서 하몽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1992년 하몽 하몽이란 스페인 영화를 프랑스식 어법대로 하몽 하몽으로 잘못 번역했던 것이 그대로 굳어지게 된 것으로 스페인어권에서 통용되고 있는 발음이 하몬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하몬의 기원에 대해서는 기나긴 숙성 과정만큼이나 다른 음식들을 뛰어넘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기원전 1000년경 현재 스페인이 위치하고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 당시 번성했던 페키니아인들이 중동으로부터 돼지를 수입하면서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돼지 사육이 시작되게 된다. 당시 사람들에게 돼지는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매우 중요한 가축 중의 하나였다. 만약 돼지를 잡게 될 경우 최대한 버리는 부분 없이 골고루 활용해야 했는데 현재와 같이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남은 고기가 상하지 않도록 소금에 절여서 건조 보관했던 것이 현재 하몬의 시초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몬은 주로 와인 산업이 유명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편인데 스페인 북부 지역의 경우 높은 습도로 인해 하몬을 자연 건조시키기 어려워서 주로 중남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편이다. 이 중 유명한 지역으로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돈키호테의 배경으로 잘 알려진 라만차 지역과 콜럼버스의 관이 안치된 것으로도 유명한 세비야 성당이 있는 안달루시아 등지가 있다. 하몬은 숙성 과정이 길고 재료 특성상 날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매우 엄격한 편인데 돼지의 사료나 운동량, 숙성시키는 과정 등에 따라서 맛과 양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지역마다 품질 관리 기준이 다르다고 한다. 하몬의 종류를 크게 나누자면 하몬 이베리코와 하몬 세라노로 나눌 수가 있다. 스페인 남서부와 포르투갈 남동부 지역에는 이베리코라고 하는 토종 돼지가 사는데 이 돼지는 다른 종들에 비해서 살이 빨리 찌고 마블링이 많은 편이다. 하몬 이베리코는 바로 이 이베리코 돼지에게 도토리를 먹여 키운 뒤 도축해서 만든 것으로 이베리코 돼지의 특징인 검정색 발굽이 햄을 만든 후에도 계속 남아있으므로 스페인어로 검은 발을 뜻하는 표현인 파타 네그라 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몬 이베리코는 품질과 기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분류에 따라 하몬 이베리코란 말 뒤에 데 베요타, 데 레세보, 데 세보 등 각기 다른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하몬 이베리코 대 베요타는 이베리코 하몬 중 최상품이며 상순이 나무 숲에서 키운 이베리코 돼지를 최소 36개월 동안 염장 건조시켜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하몬 이베리코 대 레세보는 목초제에 방목한 이베리코 돼지에 도토리와 곡물 사료를 먹인 것이 특징으로 대 베요타보다 1년 짧은 24개월의 건조 기간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하몬 이베리코 대 세보는 대 레세보와 마찬가지로 건조 기간은 24개월이지만 도토리 없이 곡물 사료만을 먹인 것으로 대 베요타나 대 레세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낮은 취급을 받는다. 하몬 세라노는 예로부터 스페인 산악지대에서 돼지 뒷다리를 바다 소금으로 염장한 뒤 석가래에 매달아 건조시켜 만들던 햄이다. 건조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로 하몬 이베리코에 비해서 짧은 편이며 오늘날 스페인에서 만들어지는 하몬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곡물을 먹여 기른 일반 돼지를 사용하고 현대적인 시설에서 대량으로 가공하는 것이 특징인데 사용되는 돼지의 품종은 랜드레이스와 같이 국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품종이지만 하몬 특유의 제조 과정 덕분에 다른 나라 햄에 비해 육질이 단단하고 독특한 풍미를 낸다고 한다. 참고로 팔레티아 또는 팔레타 대 세르도라는 돼지 앞다리를 이용해 만든 햄도 있는데 앞다리가 뒷다리에 비해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적지만 숙성 과정의 차이로 인해 뒷다리로 만든 하몬보다 단맛이 더 강하다고 하며 따로 이것만 찾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햄이라고 한다. 하몬을 만들기 위해선 짧게는 15개월에서부터 길게는 무려 36개월이란 오랜 시간 동안 유달한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몬을 만드는 전문가들을 마에스트로 하모네로라고 하는데 이들은 하몬의 제작 과정에서 보관 온도나 숙성 기간 등 전반적인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하몬의 맛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하몬을 만드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신선한 돼지 뒷다리를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하루 동안 염장하는데 인공 첨가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오직 지중해 바닷물로 만든 천일염 마늘을 사용한다고 한다. 다음으로 소금기를 닦아낸 하몬을 온도와 습도가 적당히 유지되는 창고에 매달아서 약 90일가량 보관한다. 이때 온도와 습도를 서서히 높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낮춰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 과정을 휴지 단계라고 하며 이 기간 동안 고기 조직 사이로 소금간이 스며들어서 불필요한 수분을 날려주게 된다. 다음은 건조와 숙성 과정으로 하몬을 창고에 보관하며 서서히 건조시키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녹아들어가며 최적의 맛과 풍미를 만들어내게 된다. 하몬의 종류에 따라서 이 단계 중 보관기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발생하게 되는데 하모닉 풍미와 식감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황금식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마지막 과정은 보데가라고 하며 건조와 숙성 과정을 마친 하몬을 먹기 직전까지 보관하는 기간으로 이 과정이 이르러 수분 증발과 지방 분해 등의 숙성 효과로 인해 하몬의 전체 무게가 처음 무게의 30% 이상 감소한다고 한다. 하몬을 손질할 때에는 종이장처럼 얇게 잘라서 먹는데 입에 넣었을 때 지방이 부드럽게 녹을 수 있도록 상온에 두고 먹어야 한다고 한다. 만약 냉장 보관하던 하몬을 바로 먹게 될 경우 지방이 불투명하게 보이고 입안에서 녹는 느낌이 없으므로 풍미와 식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 이럴 경우엔 접시를 살짝 뜨거울 정도로 데운 다음 차가운 하몬을 올려서 녹이듯 먹게 되면 풍미와 식감이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 또한 썰어놓은 하몬을 바로 먹지 않고 장시간 공중에 방치할 경우 지방이 산패되어 맛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비닐이나 뚜껑이 있는 용기로 덮어서 지방이 산패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하몬을 먹는 방법으로는 그냥 생으로 얇게 썰어서 치즈와 함께 먹거나 채소와 곁들여 샐러드를 먹기도 하고 스페인식 샌드위치인 보카디오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숙성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익히지 않은 생임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하몬만 먹게 되면 2D 풍미로 인해 거부감이 들 수 있으므로 이런 사람들의 경우 하몬과 궁합이 좋은 메론을 곁들여 먹게 되면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혹시 영상에서 소개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나 보고 싶은 영상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공유해주세요. 이상 친절한 설명충 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